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세월호 희생자 순례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광주 시민들은 1박 2일 동안 광주를 통과한 순례단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위로를 보냈습니다. 아직 잊지 않고 있다는 시민들의 메시지에 순례단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. 김인정 기자가 오늘도 다녀왔습니다. 배 안에 갇혔을 언니 오빠에 비하면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완주하는 어린이. 아이 키우는 부모 마음 다 똑같지 않냐며 뙤약볕에 유모차 끌고 아이들 끌고 나온 엄마도 있습니다.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고요. 이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건 아닌가. 동네에서 매주 촛불을 밝히며 뭔가 해줄 일 없을까 안타까워하던 시민들에게 세월호 순례단 방문은 반갑고 고맙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마른 목 축이고 주림배 채우라며 여기저기서 도착한 김밥과 수박이 순례단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집니다. 수박이 인원이 많이 늘어나갖고 수박이 한 10통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막 금세 내가 5통, 내가 3통 막 금세 10통 차버리고 막 어제 몇 번 울었나 몰라요. 어머니들이 진짜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. 십자가를 지고 앞장선 세월호 희생학생의 두 아버지. 맨 앞에서 걷다 돌아보니 어느새 몇백 명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. 제일 앞에 있으니까 뒤를 돌아보지 못하잖아요. 그래서 아까 오기 전에 기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. 한 600분 거의 가까이 되는 것 같다고. 감동 먹었죠. 뭐. 의심도 많이 없고. 이제가 100일이 지난 세월호 참사. 누군가는 이제는 잊자고 말하고 누군가는 필요하다며 뒤돌아서지만 아직 잊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.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.